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른홍진도입니다. 오늘 시간 월간운세 시간입니다. 오늘 월간운세 2023년 개면년 9월 음력 8월 월간운세입니다. 자, 봄띠 반길 반영이고 토끼띠는 흉이라고 이달에 나왔습니다. 자, 반길 반영 흉 뭐 이래도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뭐 여기 보면 그 흉이라도 좋은 사람들은 다 괜찮고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사람이 착하고 옳고 바르면. 자, 이제 9월이니까 야 9월인데 음력 윤달 때문에 음력 8월이 9월 15일이 이제 8월 초하루가 되니까 그 점 잘 참고하시고, 원래 8월을 보면 백로부터 봐야 되니까 백로의 절기를 보면서 또 8월 달이면 8월 초하루부터 구멍날도 참고를 같이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봄띠, 봄은 반길반용이에요. 자, 반길반용. 반은 길하고 반은 흉하다. 본월 운기, 이달의 운기로 보면 길흉이 상반이야. 길과 흉이 상반이야. 길과 흉이 상반일 때는 뭐 그 희 반 뭐 희 기쁜 미인과 슬픔이 이제 또 반반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래서 희비가 반반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청 우 그 비가 한번 오고 일우일청이라고 하잖아. 한 번은 일 비가 오고 한 번은 날이 개고 이런 식이니까 한 번은 좋고 한 번은 아주 뭐 안 좋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반반이니까 자기가 조심을 좀 하면 돼. 그리고 모든 일을 세 번 이상 생각을 해서 하라. 그러니까 보보소심. 내가 그러니까 뭐든지 조심하고 침착하고 안전하게 하면 다 잘 넘어가요. 그래서 세 번 이상 생각을 해라고. 세 번 이상 생각하고 일을 결정을 하면 다 큰 탈이 없어요. 경거망동, 경거망행, 경거망동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오만불순 기고만장하다가 다 박살이 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그래요. 그래서 3, 4, 5, 3번 이상 생각하고 보보소심 소행, 보보소행 걸음걸이를 마다 조심조심하면 큰 문제 될 거 없다. 그리고 신상유곤 별무흉사 있어요. 내가 신상에 곤함이 있어. 곤고함이 내가 좀 힘들고 좀 곤고함이 있지만은 없대. 그 흉한 일은 나한테 별무 없다는 거야. 별로 없다. 흉한 일은 나한테 별로 없다. 흉한 일만 안 생기면 되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공부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뭐 일 좀 힘들고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있어야 돼. 그게 있어야 이제 발전이 있는 거니까 이달에 곤고하고 좀 힘들고 뭐 좀 머리에 좀 신경 쓰고 하는 건 있어도 큰 흉사, 흉한 일은 없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물탐신물, 수구직길 했어요. 수구직길. 물탐, 그냥 모든 걸 탐하지 말아라. 내 것이 아니면 탐하지 마라. 만약에 새로운 것에 새로운 뭐 일도 돼요.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것에 내가 탐하면 좋지 않다 하거나 새로운 걸 하면은 수고 옛 것을 지키는 것이 나한테 길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탐하거나 새로운 일을 도전하지 말아라. 왜? 옛 것을 지키는 것이 나한테는 그것이 길하고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옛 것, 지나온 대로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것이 나한테는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투기 투자는 불길 지운이야. 이달에 투기나 투자는 불길하니까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 자체가 불길 지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수신하면은 무해무탈하다. 내가 이제 이달에 좀 안 좋아하더라도 내가 종교 불교 뭐 부처님 가고 기독교 뭐 천주교 말해 가고 뭐 이렇게 자기 다니는 종교에다가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그 차가 없고 내가 종교가 없다면 수신해라. 내 몸을 수신하고 하면 무해무탈, 아무 해도 없고 아무 탈이 없이 무해무탈하게 넘어간다 하는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하는 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혹여 이달에 곤고함이 있어도 곤고함 정도는 모든 사람이 살아갈 때 아 오늘 일이 좀 힘들었어 뭐 이런 정도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토끼띠가 흉이네요. 자, 본월 운기는 봉충불미야. 이달에는 이 8월에 유금이 유충을 때리니까 이 토끼띠가 이렇게 돼요. 자, 평지풍파요. 경인손재 했어요. 평지풍파. 야, 평지, 이
평평한 땅에 바람이 일어나는 거지. 평지 풍파를 왜 일으키냐 이러잖아. 평지 풍파. 그러니까 평지 풍파가 일어나면은 멀쩡하게 가만히 평평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거기다 바람을 일으켜서 바람을 일으키면은 그 먼지기하고 돌이 막 날아다니니까 안 되잖아. 평지 풍파가 일어나면은 여기 경인 손재야. 사람으로 놀라고 그다음에 손재 돈이 나간 돈에 손재 수가 있다고. 사람에 놀란다. 사람으로 인해서 놀랄 일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물발호욕 했어요. 반유불리 했어요. 물발호욕. 그러니까 내가 그 허욕을 내지 말라. 허욕. 되지도 않는데도 욕심을 부리지 말라. 되지도 않는데 욕심을 내가 반해서 내가 그것을 욕심을 내게 되면 허욕을 내게 되면 반대로 불리한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달에는 허욕, 망상 뭐 이렇게 자기가 좀 엉뚱한데 욕심내거나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하고 한 발짝 물러서면 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막청 간원 신인 친인 반해 했어요. 막청 뭐 이거 들을 청자 아니야. 달콤한 나한테 감언인설이라니 달콤한 말을 내가 듣지 말라니까. 누구를 막론하든 달콤한 말을 듣지 말. 그 말을 들으면은 어디야 친인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나한테 해를 반대로 해를 느낀다. 친이니까 친인이면은 친척도 되고 친구 가까운 사람이 이제 친인이라고 하죠. 이 친인 아주 가까운 친척 뭐 가족 뭐 친구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한테 반대로 해가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나를 일부러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운이 안 되니까는 그게 오히려 나한테는 그걸 내가 받지 못하는 거지. 야, 너 금덩어리를 하나 가지고 가라는데 금덩어리를 가져가지 못해 금에 찡겨가지고 가는 거지. 너 쌀 한 가마리 줄을 텐데 쌀 한 가마리 내가 쌀 두 마리도 못 줄인데 한 가마리 하면 쌀에 깔려가지고 한 가마리 깔려서 내가 병원에 실려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감언에 속지 말아야 돼. 감언이설에. 자, 그리고 투기 투자는 사기 손실이다 이랬어요. 투기나 투자는 사기 속 누가 나 속이는 것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그 사기로 당하게 되면 손실이 일어나니까 사기 조심하세요. 투기나 투자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의행 정도 피흉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내가 흉하고 토끼티가 이달에 안 좋다고 해도 의행 옳은 의자 행 내가 옳은 길을 가고 바른 일을 가고 옳은 일을 행하는 자라면 바른 길을 가고 옳은 일을 행하는 자라면 피흉치길 이 흉함을 다 피해서 기람을 내가 오히려 바랄 수 있다. 좋은 일을 바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올바로 되고 착하고 바른 일을 하게 되면 아무리 흉한 일이 오고 아주 악재가 나한테 온다고 하더라도 하늘에서 천우신조의 가피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우신조의 가피를 입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좋아요. 우리 세상에는 악인, 나쁜 사람, 악귀, 뭐 악마, 뭐 이 그리고 그 악신들이 있어. 악신, 악신들도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악하게 되면 악신이나 악귀나 악마, 사람도 악인 이런 사람들 자꾸 내 주위를 오고 그런 귀신들도 악신이 나를 와가지고 내가 악하니까. 내가 악인한테 악신이나 악마나 악귀가 오는 거지 착한 사람한테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착해지면 선한 사람이 선신이 오고 그 좋은 하늘에서 천우신조에 이렇게 가피를 입을 수 있으니까 항상 내가 운이 안 좋다고 해도 실망하지 말고 내가 좋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늘에서 선신 착한 신들이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달 가면 또 이제 좋아지니까, 네, 힘내십시오. 이달 그래도 잘 넘어갈 겁니다. 토끼띠, 범띠 다 잘 넘어갈 거예요. 자, 2023년 개미년 9월, 음력 8월 올가늠새, 범띠는 반길반응이고, 토끼띠 흉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